여기 뒤 휀다 리어 패널 교환된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차량은요? 이 차량이요? 네. 이 차량 뒤 휀다 교환됐습니다. 왜 사왔어? 이상한 놈이네 이거. 시장님, 오늘은 어떤 차를 또 깔려고 그러니까?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차 팔아야죠. 그래서 어떤 차인데요? 소개시켜드릴 차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우주 명차입니다. 짜자잔. 보여주시죠. 멋있죠? 근데 그랜저 IG가 깔 게 있어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도 단점이랑 고질병이 있습니다. 구매 적정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는 트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10만 킬로 미만의 무사고 차량 기준입니다. 프리미엄 등급부터 1,900만원부터 2,100만원,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2,100만원부터 2,300만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2,300만원부터 2,500만원에 구매하시면 아주 좋은 금액으로 구매하신 겁니다. 차량의 고질병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돌릴 때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는 게 고질병이에요. 두 번째, 세타 엔진의 결함입니다. YF 소나타 때 세타 엔진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엔진인데요. 이 차량도 세타 엔진 기반으로 엔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처음에 시동이 걸릴 때 대부분의 차량들은 전기로 시동이 걸리는데 악셀을 밟으면은 휘발유로 변환이 됩니다. 그때 엔진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 엔진 소리가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나는 가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본 차가 10만 킬로고 이제 비교를 해볼 차량을 하나 선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일단적으로 키로수 짧은 차를 하나 더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본 차 10만 킬로, 한 2만 킬로, 3만 킬로 되는 차량을 하나 더 가서 시동을 걸어보고 받아서 엔진 소리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2만 킬로, 3만 킬로 되는 차가 엔진 소리가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세 번째, 프론트 케이스 누유입니다. 이 프론트 케이스 누유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 말고도 보통의 내연기관 차량 10만 킬로 언저리쯤 되는 차량 대부분 차량에 다 누유가 생기는데요. 딜러분과 시운전 겸 카센터 동행하셔서 누유 상태 확인 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의 단점입니다. 가속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연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점, 고속주행 시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전압 배터리 무게가 올라가면서 무게 배분이 일정한 비율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밀린다는 평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적응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타시는 분들 공통적인 불만사항입니다. 울컥임의 현상입니다. 이 느낌을 그냥 표현하자면 액셀을 살살 밟았는데 세게 나가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시니 연비를 위해서 좀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단점, 차량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랜저 차량은 패밀리카, 승차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이지만 너무 연비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차량이 뭐 스포티함이나 드라이빙 성능에 굉장히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랜저 차량은 구매하러 오시는 나 연령대를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중장년층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연비 하나만 보고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굳이 스포티함과 드라이빙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다소 밋밋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시고 연비와 편안함, 정숙한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매 시 키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전압 배터리 보증기간이 10년에 20만 킬로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20만 킬로에 가까운 차량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이브리드 계통 배터리가 고장이 난다면 최소 수리비가 350만원 이상입니다. 키로수 많은 거는 웬만하면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 뒷사고 난 차량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트렁크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트렁크가 아니고요. 일반 그랜저 IG와는 다르게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는 여기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협소합니다. 왜냐면 여기 트렁크 플로어 부분에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계통 고전압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뒷사고 난 차량들은 피해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앞에 본네트 안에 있는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뒷사고 난 차량들은 이렇게 피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여나 여기 뒤에서 때려 박아서 범퍼 그리고 이쪽 리어 패널, 이 부분이 리어 패널이거든요. 범퍼 바로 안에 리어 패널, 범퍼가 다치고 나서 범퍼가 세게 깨지면은 이 리어 패널 부분이 용접이 들어가게 됩니다. 용접 또는 교환이나 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용접 부위가 떨어지거나 벌어지게 되면은 이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서 여기 고전압 배터리까지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고 가솔린 차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뒤에 휀다는요? 뒤에 휀다도 마찬가지로 뒤에 휀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뒤에 휀다가 교환이 되면은 여기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뒤에 휀다가 교환이 되면은요. 여기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뒤에 휀다도 똑같이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밑에 플로어까지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이 고전압 배터리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뒤 휀다 리어 패널 교환된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차량은요? 이 차량이요? 네. 이 차량 뒤 휀다 교환됐습니다. 왜 사왔어? 이상한 놈이네 이거. 이거 부장님이 타세요. 아니 사지 말라면서 이런 차를 매입해오면 어떡해요? 그래도 뭐 싸잖아요. 아이 미친놈아. 네, 제가 남의 차를 가지고 이게 사지 말라는 걸 영상을 찍을 순 없으니까 그래도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차로 타지 말라는 차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쩔 수 없죠. 좀 쓰이긴 한데 다음에는 정말 깔 거 없는 차 매입 한번 하시죠. 네. 세 번째, 흰색 차량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관리하기 편해서 합니다. 더뉴 그랜저 IG도 그렇고 그랜저 IG도 그렇고 준대형 세단, 고급 세단 다 마찬가지로 흰색이 비쌉니다. 흰색 50만원, 100만원 비싸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 금액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고 딜러들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흰색 차량을 선호하기 때문에 흰색을 좋아하시면은 그냥 구매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키포인트,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1,600만원,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 1,750만원. 부장님 같으면 뭐 사실 거예요? 전 신형이요. 그쵸, 신형 키로수가 2만키로 3만키로 더 많습니다. 그래도 신형. 단순 교환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두 개 정도. 외판은 상관없어요. 당연히 신형 구매하실 거죠? 네, 그게 맞습니다. 근데 키로수 더 짧고 완전 무사고 원하고 엔트이력 있는 거 다 배제 해가지고 구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으세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모델이랑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당연히 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이폰 14, 아이폰 15, 20만원 차이 나면은 어떤 거 구매하십니까? 저는 신형.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만큼 더 좋잖아요. 네, 당연하죠. 플랫폼 자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신형이면은 구형보다 좋은 게 훨씬 더 많으니까 당연히 신형을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그랜저 IG가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웬만하면 다음 세대 모델이랑 비교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